자, 다음에 43번을 보시겠습니다. 가스 온도를 열전대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1, 2, 3, 4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틀린 게 있다. 틀린 게. 틀린 게 어떤 거냐? 찾아봐라.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열전대는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정확히 삽입하며 그리고 삽입하며 삽입된 구멍에 냉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주위의 고온체로부터의 복사열의 영향으로 인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단자와 보상 도선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다른 기호끼리 연결하여 감원부의 열팽창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반대로 하고 있죠. NG 잘못됐다. 뭐예요? 단자와 보상 도선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같은 기호끼리 연결해서 감원부의 열팽창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네 번째 보시면 보호관의 선택에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측온 저항체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구리, 니켈, 백금. 요게 측온 저항체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네, 4번에 크롭은 아니다. 빨리 찾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적식 유량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습식 가스미터. 요거 용적식이 되겠어요. 오리피스 미터는 뭐죠? 차압식이죠. 차압식. 차압식 유량계가 되겠어요. 로터미터는 면적식이죠. 면적식 유량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토관은 유속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식은 요두 번째 있는 습식 가스미터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46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열전대 문제가 나왔는데 또 열전대가 나왔네요. 자, 측정 온도 범위가 약 0도에서 700도씨 정도이며 마이너스 측이 콘스탄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네, J형이죠. 1번 J형이다. 두 번째 R형은 뭐죠? 백금이죠. 백금. 그래서 백금, 와둠, 그리고 백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얘는 뭐 높죠. 1600도씨, 0도에서 1600도씨 정도까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측을 묻고 있으니 R형은 마이너스 측이 뭐다 하면 백금이다. PT. 이러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번에 K형 있죠. 예, K형. 이것은 뭐냐? 구기호가 이게 CA단 말이야. 예, 뭐냐면, 크로멜, 알루멜, 알루멜이다, 알루멜.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측 물어보니까 얘는 알루멜이다, 이거예요. 측정 온도는 마이너스 20에서 몇 도? 1250도씨 정도까지가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형을 보면요. S형도 이게 PT, 라듬, PT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은 R형, 그러면 PT, PT 해놓고 얘가 13%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PT예요. 근데 S형은 PT 해놓고 10% RH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요 S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886년에 르 샤트리에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역사적인 열전대인 것입니다. 이것도 뭐 0도에서 1600도씨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J형, J형은 0에서 700도씨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쪽에 콘스탄탄으로 되어져 있죠. 예. 뭐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번 가보겠습니다. 치곤 저항체에 큰 전류가 흐를 때에 주열에 의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에 요 자기 가열 현상이 있는 게 여기 하나가 있죠. 서미스터 온도계죠. 예, 서미스터 온도계입니다. 예, 이 서미스터는 바로 뭐죠? 금속 산화물 분말 이것을 혼합 소결시킨 반도체로 만든 전기 저항식 온도계죠. 그래서 조성 성분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함용 조성 성분이 아닌 것, 서미스터의 조성 성분이 아닌 것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성 성분은 니켈, 코발트, 뭐 망간, 철, 구리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서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도 측정 범위가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100에서 300도씨, 그러니까 플러스 300도씨까지가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미스터는 자기 가열 현상이 있단 말이죠. 예, 응답이 빠르고 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도선 저항에 의한 오차를 작게 할수 있고요. 소형으로 좁은 장소의 측온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저항 온도 계수가 부특성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항 온도계 중에서 저항값이 가장 크겠습니다. 저항 온도 계수 이것은 25도씨에서 100금의 1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증가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감소되고요.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이게 이제 직선성이 아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가 직선성이다, 리니어리티하다. 이건 틀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재현성하고 호환성 이런 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또 연결된 게 뭐죠? 특성을 고르게 얻기 어려워요. 소자의 온도 특성인 균일성 이것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서미스터는 소결 반도체, 분말 소결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흡습 이런 거가 있다면 열화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충격에 대한 기계적 강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본 겁니다.